마이크 키고 마이크드 마이크드 어, 마이크 켰을까? 아 부담스럽다 이거 얼마야. 아 나 마이크 켰어? 마이크 아저씨지. 아니 그러니까 뭐 하냐고 형 최근에 뭐 했냐고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고 그냥 말해봐. 근데 확실한 거는 아프리카 돌아오는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은 드물다. 잘 돼서 돌아온 어, 사람?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잘된 사람은 드물어. 수범이 영화. 영화도 원래 오늘 방송 껴달라 그랬었는데 유난형이 바로 컸듯이. 아!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잖아! 바로 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아 그러다! 앨범 맞잖아! 윤중이... 아니 우리 근데 윤중이가 이미지가 그래서 그래. 아니 나보다 못해. 아니 근데 윤중이 1군이지. 아, 1군이야. 부장, 윤중이가 주장이잖아. 그렇지 1군이네. 프로리그 성적은 뭐 한 5승 12패 정도 했는데 주장이잖아. 1군 쳐줘야지. 미친 새끼가. 옛날 생각나네. 한 3승 10패인가 하고 연봉 3000달러 찍었을 때 그때 생각난다 그때. 어? 뭐지? 아, 근데 구현이가 되게 많은 게 싫어. 아직도 떠오르네. 설해마을 시절. 설해마을 골방에 가서 놓고 성호도 때렸잖아 너 생각해보니까. 성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말 안 들어서 참교육 시킨 거고 동생이니까 뭐 선배로서 참교육 시킬 수 있는 거고. 성호 14살인가? 키 한 151 때 안경 진짜 귀여운 거 쓰고 있을 때 골방 가서 때렸습니다. 골방 가서 말 안 듣는다고 때렸어요. 15살을 뭘 한다고 때렸습니다. 아니지 교육 그걸 때렸다 표현하면 어떻게 교육이지. 성호야 보고 있니? 똑바로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를 안 다니니까 딱 인성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 인성 부족하다 싶으면 아니, 바로 장신도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여튼 내 기준에서 인성이 좀 부족하다 바로. 아니 근데 바로 그때 그 시절에 성호가 왜 그랬지? 왜 성호? 말 안 들었나? 성호? 아니 성호? 성호가 왜? 기특해. 아니 그때 성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구현이가 새벽 1시쯤이었는데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을 거야. 성호한테? 성호한테. 근데 성호가 연습하느라 하고 싫다. 아, 저 연습 싫어요라고 했겠지. 근데 구현이 또 그런 거 못 참잖아. 또 약간 또 그 달궜겠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딱 정확히 그때 때린 이유가 때렸다 때린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싫다했어. 일단 때렸어. 성호가 그때 친해가지고 내 턱을 치고 갔어 퇴근 시간에. 아 퇴근길에. 아 맞다 맞다 맞다. 맞아. 라면 끓여오라 했는데 갑자기 내 턱을 치고 갔어. 장난으로 턱을 쳤어. 장난으로. 어? 성호 정도면 양반이죠. 성호 정도면 양반이. 누구 있는데? 현재가 개털이. 현재? 아이고 현재설 많지. 현재도. 현재도 정신 못 차리던 시절 있었지. 어? 한참 방하던 시절. 또 현재 AB 형이잖아. 현재가 진짜 돌아. AB 형 애들은 말 안 하기 이렇게. 교육 좀 받아야 돼. AB 형들은. 형이 말해도 말 안 하잖아. 현재. 현재 썰 많지. 현재는 내가 별명도 지어놨습니다. 정신병자라고.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되게 많이. 그건 아니고. 그냥 나는 좀 약간 마음에 들어야 뭐 만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진짜 원나잇 스타일 여기 아레나 여기 아레 또 일주일에 4 아레나 4 아레나 여기 원나잇 상담은 유난히 형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나 그때 나도 클럽 싫어해서 잘 안 가는데 나는 그때 유난히 형이랑 한번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봤었는데 나는 딱 2시? 한두 시의 입장에서 5시에 나왔어. 너무 적응 안 되고 좀 재미없어가지고. 유난히 형 12시에 나왔다. 아침 12시에. 체력이 장난, 열정이 장난이 아니야. 열정. 어? 근데 더 키포인트는 그 다음날 또 충격한다는 거야. 아! 거. 그건 아니다! 한밤 자고? 한밤 자고? 어? 일어나 할 거 없네? 이건 가야지. 아니지, 아. 가서 또 10시간씩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오타기 너무 저렇게 가서 생각해야지. 마음속 준비됐다 그러고. 유난이 형은 리더의 체질이 아니야. 맞습니다. 갑자기 진짜. 문득 또 생각나는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리더라면 앞장서고 좀 계산하고 뭐 형이니까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숙소에서 이제 법인 카드 없어졌을 때 그만해 이 새끼야 좀. 밥 시켰다. 밥 시키면 제일 빨리 사라지는 사람 1순위가 유난이 형이야. 뭔 소리야 너가. 그냥 너잖아 씨발. 너가 1순위잖아. 그 새끼 똑같이 그럼 맨날. 아니 얘가 빨리 제일 빨리 움직여. 신영이 어디 갔냐. 신영이랑 성호 어디 갔냐. 수학여행 갈 때 성호한테 5만 원 지어주고. 야 그거를 씨발 몇 년 동안 했어 이 새끼 이거. 이 성호야. 와 성호 그 몇 만 그 친구 몇 년 동안 생겨. 내가 얼마 잘 챙겼는데. 어? 동생들 제일 많이 사준 사람 나일 거야 아마. 아
아 그건 아니지. 너가 때렸으니까 그냥 뭐야 입마금하려고 사준 거잖아. 근데 딱, 딱 뭐냐 유난이 형은 벨소리 울렸다 갑자기 사라져 있고 찾아도 없어. 막 문 뒤에 숨어 있고 갑자기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안 나오고 있고. 팩트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딱 초인조 울리잖아. 어. 그럼 나도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숨으려고 생각은 해. 그래서 가장 구석진 방을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지. 근데 항상 거기 누가 있어. 이틀 연속 사연 4대3으로 그때 명훈이한테 썰린. 아, 또 뒤에 구현이가 마침표 찍었잖아 마지막에. 나 그거 생각나는데 안드로메다 다 김민호한테 천명한? 와! 그 씨발 게임? 존나 유명한 친구. 말 그냥 무조건 이긴 거. 어. 감독님이랑 코치들 이겼다! 이겼다! 어? 됐다고 했네 갑자기 역전 당한 거. 그것도 있잖아 허영무. 맞아 허영무 콜로 세우면서. 아! 갑자기 아니 애결이었어. 맞아 맞아. 애들이 아, 애들이 애들이 교환하는데 상대방에서 허영무 나오니까 또 감독님 이겼다. 뭐 꽈지는. 나 근데 경기 내용도 그냥 사계콩바. 어 사계콩바. 코. 아 그냥 공. 발질 투스타. 발질 투스타. 사계 발음 틀려서 끝났잖아. 있어요. 걔 설레발의 최후야 설레발의 최후. 근데 그 자료는 못 찾을 걸. 그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이게 있는데 지금 보긴 좀 그렇지. 나중에 형이 컨텐츠로 스타방송이 주된 컨텐츠죠. 유난이 형 이제 앞으로 저요? 저 내일부터 이제 빵 연습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제 일장이처럼 8강 가야죠 이제. 원래 근데 현재 같은 애들이 굴리기 좋아. 현재? 어. 근데 현재 같은 느낌은 약간 간신병사 느낌이야. 그래서 굴리다 갑자기 언제 누가를 돌아갈지 몰라. 조심히 다뤄야 돼. 갑자기 수 틀려서 갑자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지금 현역 때나 그랬지 지금 괜찮아. 아, 지금 네, 오늘 이렇게 첫 방송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스타는 내일부터 정말 빠낌 많이 할게요. 네, 내일요? 내일 그 저 투컴하고 그 고라지